하겠습니다. 불박차는 적색전멸입니다. 적색전멸이 번쩍번쩍하죠? 적색전멸에 들어가는데 꽝! 어떤 사고일까요?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여기 차가 오고 있네요. 여기 차가 오고 있는데 근데 그냥 통과합니다. 상대는 황색 전멸이에요. 밤 8시 15분경. 택시인가요? 내가 먼저 진입했어요. 그림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가고 있었고요. 상대차는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상대차는 이 차로 오고 있었고요. 그 차가 나의 우측? 아니겠죠? 좌측이겠죠? 좌측. 좌측 바퀴, 뒷바퀴 쪽을. 내 차는 1차를 통과해서 여기쯤 왔을 때, 여기쯤. 여기쯤 왔을 때 그 차 날 들이받았다는 것 같아요. 보험사는 내과실이 많다고 합니다. 나는 적색전멸, 상대는 황색전멸. 자, 그러면 투표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적색전멸은 어떻게 되죠? 적색전멸은 일시 정지했다가 가야 됩니다. 황색전멸은 조심해서 가는 거고요. 적색전멸은 일시 정지 후 조심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적색전멸은 신호위반입니다. 이번 사고. 적색전멸은 일시 정지 후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에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된다. 그렇다면 1. 100대 0. 신호위반은 100대 0이지. 2. 90대 10. 황색점도 좀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3. 80대 20. 4. 70대 30. 자, 투표 중요합니다, 이거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네. 100대 0은 5%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90대 10이 16%, 80대 20이랑 10대 30이랑 제일 많네요. 그렇습니다. 요거 법원에서 요 정도로 봅니다. 요 정도로. 적색점멸 쪽의 잘못을 한 75% 정도? 예, 70에서 75? 80대 20까지 안 볼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왜냐면 상대차가 오면서 뻔히 보이거든요? 70대 30 볼 것 같아요. 일시정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외적으로 황색점멸의 잘못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적색점멸이 이렇게 들어와요. 일시정지하지 않고. 근데 황색점멸이 여기서 봤어요. 여기서 뭐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잘못했고 엑셀레를 밟고 부딪혔을 때, 예, 그랬을 때 황색점멸이 80, 적색점멸 20으로 된 그런 판결도 있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대법원까지 갔어요. 황색점멸이 더 많이 잘못한 경우도 있어요. 네, 적색점멸이 일시정지하지 않았지만 황색점멸이 충분히 브레이크를 멈출 수 있었는데 당황해서 브레이크관이 가속해서 더 밟아가고 사고를 했을 때 그때 황색점멸이 80%라는 그런 대법원 판결도 예, 1심에서 80대 20, 20에서 80대 20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숙행 그런 판결도 있었습니다. 언제나 적색점멸이 더 잘못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뭐 비슷하게 들어왔었잖아요. 적색점멸이 여기서 일시정지 했으면은 상대차를 보고 멈췄으면 사고 안 났죠. 7대 3 정도로 보입니다. 내가 먼저 선진입니다. 선진입이 아니라 섰다 가야 돼요. 섰다. 적색점멸은 빨간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서서 보세요. 차가 오네? 그럼 가지 말아야죠.